안녕하세요, 장유택입니다. 아, 오늘 포르쉐를 제가 연락 계속 하고 있는데 연락을 홍보팀에서 연락을 안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네, 오늘 포르쉐 시승 아니고요. 네, 오늘 정말 바쁜 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와, 이제 우리 미디어토의 핫한 연예인 분들이 네, 나오셨습니다. 스페이스 A. 아,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A입니다. 와, 요즘에 바쁘세요? 네. 바쁘세요? 네. 아니, 뭐 안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저희 공연하고 있어요. 아, 공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오늘 공연 홍보하러 나왔는데, 맞지? 네. 네. 대학 나온 여자, 빨리 하세요. 타임캡슐 콘서트라고 해도 되나요? 시원하게 그냥 딱 홍보하세요. 타임캡슐 콘서트라고요. 6월 달에, 6월 29일 날 인천에서 열려요. 저희 같이 출연진으로는 뭐 코요테, 왁스, 뭐 디바, 진우션, 현진영 오빠, 또 H.O.T의 또 이재원님.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건 스페이스 A. 네. 그쵸. 2000년대 초반에 막 핫하셨던 분들 다시 모이신 거네. 이게 벌써 한 몇 해? 2년, 3년? 네. 3년? 저도 공연 같은 거 전혀 잘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면은 인지도가 꽤 있는 공연이거든요. 오시면 진짜 정신줄 살짝 내려놓고 진짜 너무 마음껏 즐기고 가셔갖고 오신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잠깐만, 티켓링크 띄워주실 거죠? 가격이 여기? 얼마 정도죠 이게? 99,000원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괜히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99,000원밖에 안 해. 이게 이분들 다 나오시고 막 99,000원짜리 라인업이 아닌데. 콘서트 전에도 이벤트가 있고 해서 너무 재밌다고 다들 모르시고 놓치신 분들은 진짜 아쉬우니까 저희가 오늘 홍보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티켓링크에서 구매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저 시간을 계속 앉아있어야 되는 거면 조금 준비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 계셔야 돼요. 아니야, 스탠딩. 아니야, 스탠딩. 근데 스탠딩인데 보통 야 돗자리도 갖고 오시고. 네. 아, 그럼 무대 있고 막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발라드 타임 또 살짝 이렇게 나오면 돗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또 구경도 하시고. 하여튼 스페이스 A 공연 많은 분들이 나오는 이 타임캡슐 공연에 밑에 링크 해가지고 많이 가시고요. 우리 자동차 채널인 건 알고 오셨잖아요. 네. 네. 자동차 얘기밖에 저는 못 해가지고 자동차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는 재미난 것들 좀 갖고 계세요? 노님 차잖아요. 아, 그 차에 대해서 배우로 나왔습니다. 차가 네.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오늘 그 카이엔 터보 이거 일상적으로 이걸 타고 다니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몰아봤는데 차 관리는 잘하신 것 같은데 직접 관리하시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관리를 뭐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차를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타시는 분들은 정비소에다가 맡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직접 막 어떤 분들 환자처럼 직접 닦고 이런 분도 계신데 딱 보니까 직접 관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세차는 했습니다. 세차 직접 하신 거 아니죠? 아이, 네. 돈 주고 해야죠. 큰일 나요. 브레이크에서 소리 나고 뭐 이러는 거는 무슨 네네. 정비를 좀 받으셨어요? 아, 이거는 카이엔 타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지금은 좀 덜 나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진짜 못 타고 다녀요. 제가 여기서 잠깐 움직였는데도 멀쩡해 네.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포르쉐 들어갔다 왔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놓은 상태래요. 근데 이거는 잡을 수 없는 약간 카엔만의 고유의 소리? 텅스텐 코팅된 요 브레이크 로터 요걸로 달려있는 차는 사실 처음 몰아봤거든요. 무슨 스탱이요? 텅스텐 코팅이 돼 있어서 지금 거울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처음 봤는데 이게 소리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이거 소리가 안 나면은 카엔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있을 만큼. 와, 이거 그러면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내구성이 좋고 뭐 마모도가 없고 막 이렇다고 막 홍보는 하는데 타이어 타신 분 다 진짜 여기 채널에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아, 이거는 좀 잘못만 포르쉐 차 안에를 좀 봐도 될까요? 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감춰야 될 거나 뭐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세요? 네. 아, 이거는 직접 이렇게 꾸미신 거예요? 아, 이거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이거 차 살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차 살 때? 아니요, 아니요. 이거 포르쉐에서 한 번씩 정비소 갔다 오면은 뭐 평가해 준 거 있으면 딱 이거 달고 왔네.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세차를 하고 오셔가지고 안에가 깨끗. 근데 원래도 자체가 제 차가 항상 저희 스케줄 할 때 가끔씩 타거든요. 차가 항상 깨끗해요. 트렁크 왜 맞추고 싶으신 게 있던 거 아니에요? 아, 전혀 없습니다. 딱 열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아, 골프 네. 치세요? 골프. 잘 쳐요. 골프 어느 정도 치세요? 막 싱글 정도 가세요? 네, 지금은 그냥 돼요. 보기만 근데 해요.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해하시겠다. 가수 약간 비리한 것 같은데. 스페이스 뭔데? 뭔데? 차도 계속 좋은 걸 막 골프도 잘 쳐. 뭔 운동을 해도 중간 이상은 하실 것 같은 체형이에요. 궁금하시죠? 진짜 신기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회장님 그래. 아니, 저 딱 처음에 여기서 딱 인사를 했는데
텔레비에서 봤던 그분 맞나? 그 얼굴이 슈가맨에 나왔었던 그때보다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때는 아, 저희가 아니, 그때는 쉬다가 네, 쉬다가 나왔고 네. 어려 보이려고 약간 빵빵이도 맞고 아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계속 네. 쉬다가 잠깐 이제 그거 나가려고 만날 때라 조금 더 살이 또 있었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현정 씨도 보고 나 살짝 놀란 게 키가 이렇게 작으신지 몰랐어요. 나는 너무 자다를 지났는지 그냥 텔레비에서 봤을 때는 키도 크시고 연예인이라서 다르구나. 근데 차에서 내려도 일반인이 내리는 거여서 어? 엄마한테 일러야 되겠다. 일반인이래. 제가 예전에 스페이스 A를 모르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사회 초년병 때 몇 년생이세요? 저 72년생이에요. 근데 몰라요? 근데 왜 모르셨어요? 아까 공부만 하셨어요? 아 그러진 않았는데 네.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회식을 갔어. 회사에서 회식하고 하고 나이트를 딱 갔는데 섹시한 남자 그 노래가 나온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가 네. 피크였었잖아요. 네, 네, 2009년도 2000년도 2009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나는 그때 처음 듣는 노래인데 나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막 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뭐 이거 하고 있는 이거 막 하고 있는 거에서 이게 이렇게 유명한 노래고 사람들이 다 그때 처음 듣고 인상 깊었었어요. 네. 저희 노래는 나이트에서 살렸죠. 띠리리 띠리. 그 사실 때 네네. 새 차를 사신 거예요? 아니요 중고로 샀는데요. 중고로 20년식을 21년도에 제가 저도 이걸 2020년도에 시승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처음 나왔을 때 네, 처음 네. 나왔을 때 그럼 이거 한 나온 지 한 4, 5년 정도 된 차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타이어 쪽을 봤더니 여기 그 저 많이 긁히셨더라고요 이런데 속상합니다. 저희 집이 주차장이 좀 그래서 심지어 이거 타이어 좁아요. 1년 전에 간 거거든요. 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년 전에 간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먹었더라고 이게. 근데 아까 앞에 타이어 보니까 이게 1년 전에 간 타이어 같지는 않은 타이어를 보면은 운전 습관이 조금 보이거든요. 얌전한데?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전혀 저는 차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됐는데 타이어는 지금 한 30%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요? 네. 나 중고로 간 거 아니야? 이쪽도 그런 거 보니까 맞아요. 1년 만에 이 정도 되셨으면은 3, 4개월 내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3, 4개월 내로 차를 팔 거라 계약을 넣는 건 있긴 한데 아직 받은 게 아니라서 전기차 쪽은 관심 없으세요? 관심은 있었는데 아직은 진짜 나는 캠디 타기 전에 전기차를 예약해놨었어. 아이오닉 좀 작은 파이버? 거 아니 아니야 코나. 좀 작은 거 코나 근데 누락이 된 거야 올해는 그 지원금이 깎였다고 하면서 500만 원인가 축소됐다고 이게 축소됐다고 하니까 내가 네. 좀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원래도 쏙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래갖고 그거 안 타고 그냥 다른 걸 보자 하고 그래서 캠리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에 저는 한번 되게 타보고 싶다. 되게 관심 있다. 그 전기차는 아직 한 번도 안 타보신 거예요? 네네. 우리가 지금 오전에 전기차를 하나 시승 촬영을 하나 했거든요. 진짜요? 그 전기차가 하나 있는데 한번 타보시겠어요? 아 네. 전기차 이래도 안 풀린 전기차예요. 진짜요? 네. 뭐예요? 뭐? 아주 완전 신차. 기자들 시승용만 지금 몇 대 딱 지금 뿌려져 있고. 진짜요? 네. 이거 타고 다니면은 완전 핫한 차 지금. 이름 뭐예요? 이름이 ST1 좀 약간 슈퍼, ST1이라는 슈퍼 이름 스포츠카 같은 네. 느낌 ST1이라는 차 들어본 적 없으세요? 없어요. ST1? 무슨 약자예요? ST1 슈퍼 슈퍼 터보? 슈퍼 터보 1 진짜요? 완전 짱. 어머 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데? 그런데? 키는 약간 그냥 그런데 솔직히 봐요 빨리. 네. 다 전기차에 태워주시나요? 아니 직접 여기 몰아보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어디 있나요? 자 현대 주세요. ST1 어쪽에 있습니다. 어디요? 저기 네모난 차 여기. 저기요? 네모난 거 저거. ST1 맞아요 저거 ST1? 이름이 ST1인데 아이 이름 장난 진짜 ST 진짜 슈퍼 터보 이건 아니고 서비스 타입 1 뭔가 서비스를 하는 차. 서비스한 띠리링 띠리링 이거 시동 킨 건가요? 어떻게 키는 거? 아 저 전기차 완전 처음이신가 봐요? 네 동승도 안 해보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 와 이게 시동 걸린 겁니다 네? 전기 그러니까 시동이라기보다 전원이 들어간 거지 아 근데 이거 이... 네, 여기 뭐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 룸밀러가 없고 룸밀러를 보시려면은 요걸 누르면은 이제 뭐 요걸로도 나오고 룸밀러로 본 게 나오고 앞으로도 보는 게 나오고 오 네. 어떻게 잡는 거지? 그리고 우와. 지금 움직이면은 바퀴도 굴러가요 약간 3D 네, 전기 모터기 때문에 소리가 하나도 안 나죠. 화물차 치고는 승차감이 좀 좋은 편이에요. 화물차 자체도 좀 처음 타는 거라. 되게 신기하다. 포르쉐 몰드시만 하시면 돼요. 오. 와, 어떻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지? 주행감이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을 네. 하면 보통 네. 몇 킬로 정도 타요? 요거는 한 300킬로 정도 타는데 좀 뭐 좋은 차들은 뭐 500킬로도 가고 그래요. 근데 약간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급속으로 이제 충전하는 충전소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발달돼 있나요? 우리나라가 급속 충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급속 충전하면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돼요. 금액은 어떻게 돼요? 기름값에 비해서
아, 기름값에 비해서 훨씬 싸죠.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보통 가득 충전하면 15,000원, 2만원? 네? 뭐 충전기마다 다르긴 한데 풀로 하는데요? 네, 저거 풀로 충전하면 한 15만원 나오죠. 16만원. 그러니까요. 뭐야, 저거 왜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전기차 오면은요 내연기관 차를 다시 못 가요. 훅 한번 밟아보세요, 이렇게 가속감. 화물차 맞아요? 우와, 코너링 봐. 내 차는 이렇게 코너링을 띠딕띠딕 소리 나는데. 진짜 솔직히 충격 먹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촬영을 떠나서 진짜 약간 충격이에요. 진짜 표정이 약간 지금 약간 어리빠졌어요. 나 진짜 닭살 돋았어요. 전기차로 한번 타보세요, 제대로. 택배용 전기차를 타셨는데 지금 오늘 이름 받은 거. 와, 진짜 좋다, 이거. 에어컨도 시원하고. 네. 신호대기 같은 데 이럴 때는 에어컨 꺼지면 좀 더운 기운이 앞에서 오잖아요. 네.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열 나는 부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살짝만 켜도 괜찮고, 지금 이거 통풍 시트 키면은. 오! 시원하죠? 네. 내 거보다 난데? 통풍 시트는 한국산이 최고입니다. 전기차 사면 보조금 나오나요? 이건 보조금 많죠. 아, 오늘 또 한 명을 또 제가 영입을 했네. 전기차 오너로. 진짜 할 말이 없네. 바로 시승하러 갑니다, 저. 타이칸 한번 시승해보세요. 그거는 진짜 저거랑 완전히 또 다른 세계니까. 근데 국산 전기차도 많이 좋아요. 기아 EV9이라는 커다란 SUV 있어요. 실내 공간이 카이엔보다 훨씬 넓고 주행 성능은 카이엔 저거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주행 성능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네, 브레이크에서 소음도 안 날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소름 돋았다. 미디어 오토. 이게 의자에 앉아서 브레이크만 밟으면 시동이 그냥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동 다시 걸렸습니다. 진짜요? 네. 누르지도 않고? 전원을 넣는 거죠, 전원을. 등이 누르셨으니까 앞으로 쑥 나갑니다. 이제. 전기차 처음 몰아보시는 거죠? 전기차는 처음이에요. 캠리 하이브리드 오너이신 김현정 씨. 예전에 이제 그 코나를 시승했는데. 코나 전기차 시승은 해보셨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살 순 없으니까.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시승까지 했겠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그땐 진짜 전기차가 정말 나오지도 않을 때였으니까요. 네네. 저는 뭐 그래요 사요 그냥 약간. 남편께서는 뭐 전기차 타고 다니세요? 지금 그냥 캠리 같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소나타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까지는 가셨군요. 둘 다. 네네. 왜냐면 하이브리드가 정말 좋아요. 뭐 전기차로 금방 가시겠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약간 그 무서운 게 약간 있어요. 조금 더 밟아보시고 그래도 돼요. 이게 화물차입니다. 그치. 화물차가 네. 이 정도 승차감이면 하이브리드 캠리랑 그거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승차감이. 그러니까요. 보통은 막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쵸? 아, 뭐 이런 거 타죠, 화물차는. 그쵸. 한 2-3쯤 뒤에 쓸어놓고. 아, 너 맨날 사람이야. 좋네요. 내가 스케줄 가는데 이거 타고 나타나면 얼마나 핫해 보일까. 그렇죠. 완전 10이죠, 완전. 거기에 완전. 약간 밀리터리 룩 같은 거 입고 탄 완전 왕이지 그러면. 야, 여기 타. 야, 가. 이걸로. 아, 우리 누나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른 업으로 이제 업종 변화 하시나? 서비스 타입 1으로 갑니다. 차 이름은 멋있어요. ST1. 맞아요. ST1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이게 딱 그리고 또 약자를 또 서비스 타입 1 딱 들으면 또 공감도 가. 오! 슈퍼 타본 줄 알았더니 또 아니구나. 근데 뭐 괜찮아요. ST1. 나 차 뽑았어. 뭐? ST1. 진짜? 거기까지. 차키를 보여주기 전까지. 저도 처음에 딱 이름 들었을 때, 이 이름으로 진짜로 가는 거야? 뭐 이랬었어요. 좋네요, 진짜. 화물차가 이 정도 승차가 아니면. 그러면은, 완충해서는 몇 키로 타요? 지금 요건 한 320키로? 320키로면 엄청 조금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전기차 알아볼 때 뭐 200키로 타는 걸 되게 적게 탄다는 식으로 그쵸? 저희 씨랑 얘기했거든요. 네, 200키로는 조금 네. 400 정도 해야 이제 좀 뭐 부산까지도 맞아요. 이 얘기를 하죠. 아니면 좀 적게 되는 200 애들은 그냥 동네 네. 마트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엄마들이 네네. 뭐 요 정도 얘기하던데. 네. 그렇죠. 하나 사시죠. ST1. 아니에요. 근데 남편분께서 예능 같은 거 보니까 막 이렇게 커튼도 다 IoT 뭐 이런 거 다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전기차 당연히 타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코나가 나왔으면 네. 그래도 한 2-3년은 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코나 안 사시길 잘했어요. 전기차 발전 속도는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예전 코나랑 지금 신형 코나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요. 그러면 전기차는 빨리빨리 발전하니까 네. 한 1-2년 타고 바로 바꿔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신차들이 나올 때마다 훅훅 좋아진 차들이 나와요. 이건 뭐 지금 화물차인데도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나와요. 신기하다. 화물차도 이런 게 이제 다 있어요. 좋아요. 네. 그래도 오늘 여차저차 분량은 다 넘치게 나왔는데요.
나 오늘 분량 네. 걱정했는데. 아, 왜요? 분량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서로의 공통 관심사 약간 걸쳐있는 거를 맞아, 조금이라도 맞아. 막 쥐어 짜내면서 하여튼 나왔습니다. 맞아요, 다행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콘서트 홍보 한번 빡! 한번 끝내시죠. 저희 타임캡슐 콘서트는 부부, 연인, 친구, 그리고 또 가족끼리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열심히 사는 중에 하루 정도는 진짜 스트레스 확 날리셔야 또 네. 그 다음을 또 계속 열심히 사실 수 있으니까 네, 네 6월 29일 인천에서 29일. 딱 신나게 네. 스트레스 날려버리시면 5시간 동안 열광의 동안입니다. 저도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네네네. 오시면 5시간 동안 막 이거 이렇게 아 근데 용기가 안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스페이스 A와 뭐 ST1 시승기처럼 돼버렸는데 어, 그러게요. 네, 여러 가지 자동차 얘기 그리고 음악 얘기 그리고 공연 얘기 네, 나눠봤는데 하여튼 공연 꼭 티켓 예매 링크 요 밑에다 놔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공연 꼭 가보시고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